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넷 신문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AI넷의 새로운 너무나 중요한 보고서를 오늘 올렸고요. 그 이야기를 배영훈 우리 IBS 대표님 그리고 AI 마인봇의 그 마인봇을 생산하실 분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영훈입니다. 네. 예. 그 이야기는요, 우선, 우리가, 말, 마차,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됐죠. 말과 마차. 그,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도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역사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역사에 보면은 단군도 그 마차를 탔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벤허 영화 보면은 말이 두 개가 그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마차. 끌고 다니는 거. 네. 그 뭐 로마 시대 그 비잔틴 시대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마차들이 돌아다녔어요. 그 많은 마차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소멸됐어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 한 대가 요 뒤에도 그림에도 나오는데 뉴욕의 피스 에븐유 5번가에 그죠? 이 1900년에 딱 나왔는데 13년 만에 마차가 샥 다 사라졌어요. 이 정도로 마차 소멸. 그리고 제가 영국 정부에 그 1982년에 근무하면서 이제 영국에 훈련 받으러 갔는데 This is the place. 이곳이 그곳이야. 그래서 What place?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보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6년 동안 두드려 조금만 들어 넘어가서 두드려 부수고 조금만 들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죠? 그 디스하고 거부하고 두드려 부수고 그게 로다이트 운동인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인간의 노동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토니 세바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지금은 이제 리싱엑스라고 큰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책을 썼어요. 네. 책을 언제 쓰느냐 하면 2012년, 3년 막 준비해서 2014년에 나왔어요. 교보에서. 네. 에너지 혁명 2030.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석유 소멸. 거기에다가 자동차의 소멸. 거기에다가 석유가 소멸하면 당연히 석탄도 소멸이죠. 네. 전부 SWB로 간다. 솔라, 윈드,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에너지가 확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중동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한테 막 1억 2억씩 주고 와서 강의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탠포드를 때려치우고 교수 월급을 얼마 안 되니까.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우리 그 배우 선생님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 마차가 소멸하고 휴머노이드에서 인간 노동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주제고요. 우리는 인간형 로봇이 수행하는 육체 노동의 파괴를 볼 것이다. 값싼 비용의 노동을 제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5년에 그냥 확 뒤집는데 전 세상을. 여기에 보면은 1907년부터 1922년 15년 동안 말은 미국의 도로에서 이동하는 모든 개인 차량 이동에 그죠 95%에서 20%로 확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요 이미지가 토니 세바가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네. 거예요. 사진 아카이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뉴욕의 1900년도에 맛 여기 지금 자동차 한 대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 사진에 보면은. 극명적으로 대비되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스터 부활절날이에요. 부활절날 뉴욕의 5번가. 근데 똑같은 장소에 그죠? 13년 후에 똑같은 장소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차거든요. 그래서 마차 역사 마차가 열심히 다닌 건 한 3-4천 년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사라지고 마차의 배마부 옆에 말똥수거 옆에가 사라지고 이제 자동차로 확 뒤집어지는 게 13년 뉴욕의 5번가 이것도 부활절날 극명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1900년 5번가에 자동차 한 대가 등장했는데 그죠? 1913년에 말이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미래학자인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미래가 변한다 그러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한 10번 이야기하면 이제 믿어요. 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20세기 초 자동차로 인한 말과 마차의 파괴는 우리가 역사 전반에서 봤을 때 엄청난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가지고 폐기되는 이런 그죠 붕괴되거나 폐기되는데 이 리싱엑스가 토니 세바가 만든 싱크탱크예요. 네. 리싱엑스는 이게 뭐라고 하냐 파괴 X곡선이라고 합니다. 파괴 X곡선. 이제 여기 X곡선을 보여주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여긴 인슐린 비디오 같은 거는 그죠. 비디오 빨간색이 비디오였거든요. 네. 비디오 우리 아들이 그 이사 가지니까 비디오 가게 옆에 비디오 가게 옆에 가자고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땐가 뭐 그랬는데 그죠. 비디오 맨날 테이프 사가지고 봤잖아요. 그게 이렇게 X곡선을 이루면서 여기서 딱 사라집니다. 여기가 2015년 이때 딱 사라져요. 18년 여기에. 그리고 이제 메인 스트리밍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카메라 이게 기계 우리 들고 다니면서 막 찍었는데 그놈이 전부 다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2003년 여기 X곡선을 그립니다. 모든 제품은.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X곡선으로 옛날 것은 사라져요. 네. 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콘 이것도 콘은 이제 옥수수인데 그죠? 네. 옥수수 GMO 안 된 그냥 옥수수.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은 거죠. 그죠? 막 뭐라 그러죠? 뭐 벌레를 먹고 그죠? 수확량이 적은데 GMO가 되어가지고 막 수확량이 확 오르는 이 GMO로 확 뒤집어 바뀐 게 이때고 그죠? 석탄도 마찬가지. 석탄이 피크 이미 지났고요.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TV 스크린도 TV도 그죠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다른 걸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걸 보면은 진짜 그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것들이 X 곡선을 그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누려왔던 뭐 기술이나 방법들은 결국은 반드시 소멸되고.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유명하게 X곡선이라고 파괴 X곡선을 그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자기가 노벨상 받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크게 보면은 여기 홀스입니다. 빨간 게 홀스 그죠. 마디. 자동차에 의해서 X곡선을 여기서 딱 파괴가 되는데 2015년 아까 봤죠 2013년 그죠 2013년에 전부 마차로 바꿔 마지막 마차가 지나가고 전부 자동차로 확 뒤집어 바뀐 게 2013년이에요 그게 뉴욕의 피스에브뉴 그래서 13년 14년 이때가 자동차가 그죠 말을 죽였어요 파괴시키는 이런 곡선입니다 처음 대부분 X곡선을 그린다 토니 세바의 말에 의하면 모두 다 심지어 이 사람이 보고서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인간마저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죠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인간형 로봇이 수행하는 육체 노동이 그죠 이제 파괴 정점에 있습니다. 이제 곧 파괴될 거예요. 언제 파괴되느냐 2035년이라고 얘기했어요. 2035년 되면 인간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AI가 대부분 다 대체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마차가 사라지듯이 그죠? 휴먼로이드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소멸한다. 이제 우리 인간이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의 위치에가 있다는 거죠. 말이 사라지듯이 인간이 말이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말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가 노동 엔진이라고 부르는 뭐 인간형 로봇이 노동을 방해하게 되는데 뭐 감각 데이터도 나오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15년 길게 봐서 15년 2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은 세계 경제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수백 가지 산업 전반에서 인간 노동을 혼란에 빠뜨린다. 인간 노동을 파괴한다. 이런 거죠. 노동의 붕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가 된다. 그죠?
인간은 그 노동의 가치, 뭐 노동조합, 그죠? 그다음에 뭐 그 노동자들의 파티에서 그죠? 노동당 뭐 이런 거 네. 영국의 노동당도 소멸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노동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노동의 종말 이런 이야기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동시에 우리 문명을 직면한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큰 도전이다. 그러면서 요거를 지금 이 사람이 그렸어요. 미드저니에서. 도미스에다가 요걸 그렸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팩토리, 2025년에 팩토리가 가면은, 그죠?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 대의 로봇이 있어요. 한 대의 로봇이. 그런데 그 똑같은 위치에 사람 한 명이 딱 서 있고, 전부 로봇으로 싹 변하는 게 2040년? 2035년, 2040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많은 로봇을 우리가, 우리 배 대표님이 얼마나 많은 로봇을 만들어야. 네. 그 말의 소멸과 똑같은 상징적인 그림이네. 예, 이거를 미드저니 가서 그렸어요. 이 사람이 아예. 예. 실제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상상으로 미드저니 생성에 가서 그렸습니다. 이 기사는 휴먼 라이트업에 의한 노동 중단의 가장 중요한 측면, 즉, 뭐, 일부를 탐구한 시리즈 첫 번째 기사이다 하고, 리싱엑스는 수천 년에 기록된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발견을 했다. 이런 거고, 통찰 1입니다. 이게 통찰이 뭐, 15개 많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죠? 네. 8편까지, 9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뒤에 다른 편으로 할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의 14가지의 이 통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아마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연구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네. 저한테 처음에부터 뭐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너 휴머노이드다 뭐 앞으로 그런 거에 투자해라 그래서 내가 네. 휴머노이드를 꽉 잡은 겁니다. 예, 네, 뭐. 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파괴 그죠? 불가피하다. 역사를 통틀어 기술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비용 절감이 뭐든지 10배 이상 더 싸지면은 그렇죠. 바꿔버려요. 그거 네. 죽어요. 그 기술은 혼란이 뒤따랐다. 네. 그래서 자동차, LED 전구, 또 뭐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 그냥 보통 카메라, 그죠? 네. 보통 카메라에다가 우리 옛날에 필름 집어넣어가지고 끼익 돌려가지고 빼고, 그걸 현상소에 가서 현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말, 백열 전구, 그리고 필름 카메라, 이런 데에서, 그죠, 효용이 10배 이상이 나는 새로운 기술로 확 뒤집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많은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배포된 것은 고급형,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이 이제 막 출시가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비용이 20만 불, 그죠? 폐기 전에 2만 시간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상해보라. 인건비가 시간당 10불인데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싸져서 시간당, 그죠? 2045년이 되면은 휴머노이드 쓰면은 $0.10, 1센트 뭐, 그죠? 이거를 조금 이제 예, 설명 좀 드리면. 예. 사실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 만드는 로봇들은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하고의 어떤 코스트를 비교하면 당연히 로봇이 높죠. 그렇지만 로봇이 계속 개발이 돼갖고 결국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수명 비용이 20만 불이고 사람의 인건비가 같은 20만 불이라면은 이건 대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 LED나 이런 것들은 10배 정도가 효율이 높아야 그때 교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사람하고 로봇이 거의 같은 코스트가 들면 로봇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피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중단도 하고 되지만은 잠도 자야 되고 이거 24시간 365일을 그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코스트가 나오면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 10배가 아니라 거의 같은 코스트만 돼도 이건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그렇죠. 토니 세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로봇은 우선
휴가나 휴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분한도 없고요. 사람의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이제 7천 시간을 그죠. 총 연간 7천 시간을 일을 하고 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그죠. 점점 더 향상이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점점 발전하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현재로는 가장 비싸다. 그죠. 여러 나라,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부 7억씩 하는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비싼데 점점 싸지고, 네. 그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로 싹 다 갔는데, 네. 자동차에서도 전부 휴머노이드로 가고, 일론 머스크가 한 달 안 됐죠. 한 2, 3주 전에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동차, 휴머노이드 회사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막 엄청나게 뛰었어요. 예, 네, 저도 지금 테슬라 조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이. 아무튼,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바로, 이 토니 세바가 쓴 이 책 때문에 그렇고 엄청난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 2, 파괴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노동 시스템이 탄생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LED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등값만 그저 좀 싸진 게 아니고 뭐 LED로 여러 가지 전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있어요. 보면은 전기는 단순히 값싼 고래기름이 아니었다. 처음에 전부 고래기름을 썼거든요. 초록불, 등불 쓸 때 전부 외국에서 고래기름을 쓰는데 전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편해졌잖아요. 근데 고래기름만 대체한 게 아니라 이놈의 전기가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전기로 인해서 뭐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온갖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단지 더 빠른 말이 아니다. 말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동차는 자동차 안에 이제 전기차 또는 자율차가 나오면 그게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죠? 그 정도로 커지고. 농업은 단순히 수렵과 채집이 아니었다. 그 옛날에 원시인들은 수렵과 채집, 헌팅 앤 게더링이라 그래요. 헌팅 앤 게더링 시대가 지나면서 수렵하고 채집에서 따먹고, 쏴가지고, 그죠?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하던 이 시대가 넓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씨를 뿌리면서, 그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엔 거두어야 돼. 이게 농업혁명이거든요? 근데 농업은 수렵과 채집만 대체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걸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메일 때문에 인터넷 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메일은 거의 안 쓰고, 인터넷 가지고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 그죠? 그래서 신문을 읽고 음악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인터넷에서 하죠. 그래서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단순히 인간의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킬로와트, 그 다음에 승객, 화물, 마일리지, 칼로리, 뭐 사진도 쉽게 하고 뉴스, 기사, 노래, 쇼, 콘텐츠 뭐 이런 걸 전부 다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나온다.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단순히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 사람이 SWB라고 맨날 강조하는 게 네. 앞으로 에너지는 석탄은 벌써 끝났고요. 태양광, 풍력, 배터리 가지고 연료를 대체하는데 그것만 대체하는 것이라 아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자율차, 전기차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자율차, 전기차로 가는 건데 그것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정밀 발효 세포 농업 이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동물 농업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식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산농가의 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벌써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10년 전이에요. 축산농가는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없어져. 소고기는 2035년 되면 없어져. 너무나 그 끔찍하게 그죠. 소를 키워가지고 소, 닭,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양육으로 고기를 키워서 뭉실뭉실 키워서 발효, 정밀 발효입니다. 이 사람이 정밀 발효 시스템을 완전히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축산농가 뭐 이런 데서 처음에는 공격받다가 또 그 사람들이 막 초청을 해가지고 막 1억씩 주면서 강의 듣고 이 사람이
완전 센세이션한 이야기들을 제일 크게 제일 많이 네. 하고 또 스탠포드 교수를 했으니까 그 팀들이 전부 그런 교수들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믿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능한 노동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특징은 노동의 한계 비용이 급속히 제로에 가깝다. 이제 휴머노이드가 그죠? 노동력이 제로가 됩니다. 노동이 그냥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폭리의 시대가 온다. 의식주가 굉장히 싸지고 그다음에 노동이 거의 제로가 되니까 그죠? 풍요의 시대. 이거 제가 한 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싱글리티 대학교 그 총장이 이제 풍요의 시대, 어번던스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소득 시대가 온다. 기본소득을 그렇게 늘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의식주가 굉장히 싸지고 노동도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터니 세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뭐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을 쓰다가 400불밖에 안 쓴답니다. 생활비로. 희한하게 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안이. 이런 일이 또 대체가. 대안이 나오는 거죠. 예, 예. 노동 3번. 노동 파괴는 일자리가 아니라 업무에 관한 것이다. 반드시 일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업무가 확 뒤집어 바뀌어가지고, 그죠? 아,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열 전구가 소비 전력에 따라서 판매가 되었다가 이제 LED는 뭐 굉장히 싸게 나온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는 오래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표 그게 곧 일자리인데 일자리에 대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작업이 휴머노이드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뭔가를 뭐 그 솔더링 해가지고 뭐 전기로 찢는 게 있어요. 그죠? 뭘 네. 붙이는 거 뭐 납땜 이런 거 로봇이 잘하는데 그 납땜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동시에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납땜뿐만 네. 아니라 그 전체의 모든 시스템을 지머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다양한 작업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나를 알아요. 그리고 교육, 경험,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애들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각을 갖지 않는 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단지 작업을 수행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의미를 지닌 노동이 중단되는 거 이런 거 참 놀랍죠. 시간당 작업을 달러당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괴가 시작되면 로봇이 거의 무료로 다 시작할 수가 있다. 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빠르고 실질적으로 노동의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할 이야기가 있으세요? 네. 통찰 이제 요거 4번에 네, 네, 예. 4번에 보게 됩니다. 예, 4번에 이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저렴해집니다. 2030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2035년이라 그래요. 2035년이 되면 의식주가 거의 무료가 된다. 네. 옷도 그냥 3D 프린터로 씩씩 프린트하고 그죠? 밥도 프린트하고 저는 그래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저렴해진다. 노동은 전체 세계 경제에 걸쳐서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공급망 연결을 필수적으로 한다. 노동 비용이 하락하면 모든 다른 비용도 하락한다. 근데 노동 비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노동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처음에는 로봇 살 때 그 로봇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 값이 좀 있지만 그걸 이제 그거 다 빼는 거죠. 그죠? 원가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공짜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간다. 로봇 자체의 비용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규모 배포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용 성능 배포 진행에 따라서 극적으로 향상되고 뭐 이렇게 그죠? 뭐 발전할 것이다. 예. 네. 이 사실은 이제 모든 제품들이 가격도 싸지지만은 제품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D라고 들어보셨죠? 컴퓨터의 CAD. 예. 옛날에는 말이죠. 전부 손으로 도면에 그렸습니다. 근데 CAD가 나오자마자 이걸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도면을 깨끗이 그릴 수가 있고 또 이 도면을 복제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도면을 복사하려고 그러면은 청사진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 블루프린트라고 그러죠. 네. 아주 푸르게 나오는데 이 정확하지가 않고 흐릿하고 퍼지고 막.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데이터들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릴 때는 이걸 다시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생산의 혁신이 오고 삼성에서 그 신개념으로 이제 그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새롭게 그 주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캐들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되면 인간의 모든 생산을 서비스를 싸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 좋게 해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그리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네. 그래요. 다섯 번째는 모든 제품이 더 좋아진다. 지금 현재 있는 제품보다는 항상 좋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된 기술과 관심의 한계가 로봇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은 그저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매년 매년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네. 그 모든 제조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그죠? 뭐 모서리를 깎거나 정밀도 뭐 어떻게 하거나 작업하는 이 프로세스에 전부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 그죠? 싸게 하게 되고 좋게 더 좋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작업자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해서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최대 품질을 그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급 품질 제품 가격이 점점 또 전반적으로 또 급락합니다. 그래서 절약하게 되고 도매 구매자와 뭐 품질이 낮은 제품에 98%를 지불하는 대신에 고품질의 99센트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가형 사실은 저가지만은 품질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보다. 예, 이런 거대한 이런 발전이 있습니다. 로봇 자체가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도 점점 더 빨리 더 좋게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래도 생산성, 통찰 6의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생산성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생산성은 낮아지면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 몇 달간 또 숙련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간의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고 트레이닝이 된 그 소프트웨어를 로봇에게 탑재를 시키면은 로봇은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트레이닝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내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또 수많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게끔 높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생산의 방정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죠? 사람만큼, 노동력을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죠? 속도만큼 빠르게 또 해서 그 차이는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그죠? 능력과 휴머노이드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휴머노이드가, 그죠?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인간 기반 노동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응용 산업이 가능해진다. 이제 휴머노이드가 넘으면 그죠. 휴머노이드가 노동력을 완전히 이제 생산성을 그죠 확실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갑니까? 거기에 값싼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그러는데 싼 데를 찾아가서 하는데 로봇을 쓰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생산성이 나오고 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변도 우리가 아마 여기서 또 그렇죠. 노동력이 지금
그 도니세바는 한 3, 4개월 전에 OEM의 소멸, OEM 산업의 소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OEM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그 주기라 그러죠. 그렇죠. 보통은 뭐 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우리 핸드폰도 한 2년 쓰는데 그죠? 네. 이제는 한 달. 네. 어떤 것은 2개월. 뭐 그래서 한두 달 쓰고 확 뒤집어 바뀌니까 OEM은 계약할 때 1년은 생산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전에 주기가 1년이 안 가요. 그래서 OEM 산업이 완전히 줄어서 네. 중국 같은데 82% 줄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OEM 산업이 줍니다. OEM 하던 회사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휴머널드 로봇에 대한 투자는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다. 국가가 대놓고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면 모든 국가가 노동력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그죠 수준까지 1인당 생산성을 가지고 향상시켜요. 성장시켜요. 자녀를 양육하고 중산층 국가에 뭐 노동력을 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애들 그죠. 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됩니다.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그리고 고등교육을 제외하면 비용이 30만 달러까지 이런 것까지 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한 대 사면 그죠? 로봇도 점점 싸지니까 로봇 한 대 사면은 20년 또 30년 기다리지 않고도 그냥 그죠? 한 달만 시스템 바꿔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 한 국가의 인력에 100만 명을 추가하는데 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20년이 걸리는 반면 그죠 사람으로 했을 때는 100만 명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력에 추가하는 데는 100억 달러 비용이 들고 1년밖에 안 걸린다. 뭐 중요한 예. 시사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죠. 펀딩을 많이 받았어요. 도니세바 리싱엑스에서 연구할 펀딩을 많이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속도 그죠. 뭐 연간에 수십억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파괴적인 X곡선의 예를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육체 노동, 인간의 육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가 인프라에도 예,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투자하게 되고 국민 경제적인 자립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이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답답한 것은 그죠. 국가 안보에도 꼭 필요하고 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모르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저 배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런 것을 하루에 10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다른 나라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모르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준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사실은 이제 뭐 좀 우리가 말로만 너무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곧 올해 안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봇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든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시연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나 이 국회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수님하고 저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통찰 8입니다. 8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가적인 동원과 막대한 투자는 이제 정당하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뭐 볼게. 지금 현재 옵티머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거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큰 회사들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네. 그죠.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들이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산 규모만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물리적인 제품 범주가 되는데 그죠. 여기에 향후 20년 동안 배포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가 10억 대를 초과할 것으로 네.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억 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인간보다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긍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이상으로, 그죠. 예, 뭐, 전반적으로 수익이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 해야 되고, 배포를 지원하는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개인이, 그죠. 제가 또는 배 대표님이 다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필요한 인간 전문 지식, 시설, 원자재, 에너지 투입,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빨리 필요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DP에 적지 않은 부분을 휴머노이드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도표를 만든다 그래요. 각 나라마다 휴머노이드에 몇 프로를 투자하는지 하죠. 아예 도표를 지금 만든다 그럽니다. 예예예.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아, 요 놈은 선진국이거나 요 놈은 못 쓸 나라네 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회에서는 모든 가정과 사업체의 도로, 수도물, 배관, 전기 서비스, 전화 서비스, 뭐 광대역 인터넷 이런 걸 다 건설해서 이게 SOC죠, 그죠? 기본적으로 까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사회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로봇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SOC는 다 했잖아요. 수돗물 배관 깔았잖아요. 전기 서비스 깔았잖아요. 전화 서비스 깔았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그죠? 사업장, 로봇 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실제 가치로 전환하려면 많은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드는데, 그놈이, 그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이미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초중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얘한테 다 외우게 해야 된다. 교과서 학습시키는데 2년, 3년, 5년 정도 걸린다. 그 교과서를 알아야 얘가 답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3학년 교과서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죠. 이런 그 룰이 나오는데, 도표가 나오는데, 뭐 그죠.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고. 영어! 그냥 얘가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리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뭐, do의 전법 해가지고, 뭐, can, 그죠. can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그레이스 로봇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거 영어 다 집어넣는데 연습시켜야 되거든요. 네. 훈련시킨다 그래요. AI를 영어 교육을 가지고 훈련시키는데 미니멈 6개월에서 2, 3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팔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 미국에서 딱 만들어주는 거는 얘가 그냥 돌아다니고 간단한 언어, 그 다음에 챗GPT에 뭐 답하는 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네. 한국에서 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죠? 근데 로봇이 이게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움직이고 또 그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떤 로봇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로봇도 이제 많은 경쟁 제품이 나올 텐데, 거기도 이제 시장의 이제 그 지배력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로봇 회사가 높은 학습률과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공장, 병원, 심지어 야외 뭐 이런 데에서 그죠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인센티브를 또 해서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능력이 인간 근로자의 능력에 접근하고 이를 초과함에 따라서 미래는 엄청나게 빨리 그죠 이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사회의 발전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된다. 그죠? 네, 할 일이 많죠? 어깨가 네, 무겁죠? 어깨가 엄청 무겁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초도 생산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로봇의 처음 그 버전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 지향적인 버전하고 거의 이제 사람과 가까운 이제 안드로이드 정도의 로봇을 만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좀 멀지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늦은 감이 좀 있거든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중국에서 올해부터요. 올해 말부터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AI 넷에 오늘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중국의 회사에 여러 개 해서 오늘 그 뭐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그렇게 빨리 치고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부 하였습니다. 1부는 우선 자동차가 말 마차를 손을 시키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손을 시킨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네, 2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